세대 특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날씨가 매우 춥죠.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기를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왔나요? 네, 정말 훌륭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되었나요? 네,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달력이에요. 여기서 오늘 날짜를 찾아볼까요? 네, 모두 잘 찾아주었어요. 오늘은 12월 25일이에요. 그래요,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착한 어린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일까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겁고 기쁘게 지내는 날일까요?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왜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천사가 나타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곧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나사렛 마을에 요셉이 살았어요.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용히 생각했어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결혼을 약속한 일은 아무도 모르게 그만두는 게 좋겠어.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을 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세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결혼하고 마리아와 뱃속의 아기를 지켜주었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황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봐라, 모든 백성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이름을 적어 올리도록 해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낳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비어 있는 방이 있나요? 아기를 낳을 방이 필요해요. 빈 방은 하나도 없어요. 베들레헴에는 이름을 적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남은 방이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곧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방은 없어서 어쩌면 좋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한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은 깜짝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지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을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세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세요.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왜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천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찾아갔어요. 천사의 말대로 그곳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우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왜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가서 알려주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에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기로 약속해요. 다 같이 절을 따라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자,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